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내지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원 농촌 문화의 뿌리로서 그동안 강원도 사회치 연합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최혁진 이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후퇴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며 새로 취임하시는 남영준 회장님을 중심으로 강원도 사회치 연합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올 한 해에도 강원도 사회지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세기를 넘는 역사를 이어오니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산, 지역구, 국회 예산 결선, 특별위원회 간사 이철규 드립니다. 지덕노체의 사회치 이념으로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강원도 사회치 연합회의 제64대 남영준 회장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영준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변화하는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지도자 육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구심체 역할을 하여 강원도 사회치 연합회가 더욱 발전하고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10일 삼척시장 박상수 드림. 이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과 관계관분들은 제64대 강원도 사회치 연합회 남영준 신임 회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64대 강원도 사회치 연합회장 남영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원도 사회치 연합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임상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 김창천 농업특별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김용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멀리서 타시도에서 오신 한국사회치 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회장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치 중앙연합회 김기명 중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사회치 중앙연합회 한도규 중앙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사회치 중앙연합회 김요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림사회치 연합회 김철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사회치연합회 안나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사회치연합회
박기범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연합회 박상철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연합회 정승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대학사회연합회 이지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사회연합회 역대 회장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61회 강원도사회연합회 박근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및 시군사회치본부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사회치본부 권영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사회치본부 한기덕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성군사회치본부 한규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우단체 대표입니다. 강원도 농우단체 총연합회 김형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 김양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신창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홍연옥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랭기채소 강원도연합회 정덕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임진규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해드릴 내빈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치연합회 제63대 회장 임과 제64대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자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큰 소리로 제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맹세! 맹세! 나는 사이치와 사야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는 사이치와 사야 우리나라를 위하여 나의 머리는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더욱 크게 충성하며 나의 손은 나의 손은 더욱 위대하게 더욱 위대하게 봉사하며 나의 건강은 나의 건강은 더욱 좋은 생활을 하기로 맹세함. 더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고맙습니다. 강원도 사회치연합회 감사 김윤봉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공로회 강원도 사회치연합회 총무부장 전용대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강원도사회치연합회 사업국장 임예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잠시 구명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제63대 강원도사회치연합회 회장 최혁진, 2022년도 강원도사회치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기에 기념휘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0일 강원도농업기술원장 민상현. 신임 회장에게 수여되는 사회치 회장 취임 휘장은 강원도 사회치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2,500여 회원을 대표하여 강원도 사회치회를 더욱 발전시켜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안녕들 신임 회장 인사할 때마다 1차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준 부회장입니다. 신지민 부회장입니다. 수고해서 강기태 감사합니다. 사무국의 박상범 국장과 김기룡 총무부자 최승기 논전실장입니다. 사업국의 조혜영 기획부장과 변정우 문화부장입니다. 정책국의 김정우 정책국장과 박기용 교육과제부장, 한정훈 체육부장입니다. 대회협력국의 안기영 국장과 마혜리 대회지원부장, 권순아 여성지원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한동교육 부회장입니다. 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남영준 회장은 잠시 자리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